더 트로운 연예 뉴스 이번 코너는요. 대한민국 최정상급 트롯스타들의 핫한 무대와 숨겨져 있던 무대들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시간, 트롯 백터뷰 시간입니다. 와! 아, 나 이 시간도 너무 좋아요. 네네. 네. 네, 오늘은 더 트롯쇼 촬영 현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말 핫한 이분!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 분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입니다. 스탠바이. 더 트롯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현입니다. 네, 그대가 웃으면 좋아로 이렇게 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대와 곡에 대해서 살짝 기뜸해 주신다면? 저의 신곡 그대가 웃으면 좋아라는 곡이고요. 굉장히 신나고 청량한 노래입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뭐, 뭘까요? 여름이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도 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 한 소절만 혹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대가 웃고 있으면 나도 웃음이 나와. 그대가 웃고 있으면 무장해제가 완료. 그 직접 작사에 참여하셔서 작사 이름을 올리셨는데 혹시 네. 어떤 메시지를 담으셨을까요?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너무 예쁜 가사여서 축가로도 많이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 가사에서 그대는 혹시 누굴까요? 그대요? 저의 그대는 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과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가사도 살짝 썼고 안무가 굉장히 상큼하게 잘 나왔습니다. 안무 연습도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현 씨 순수한 미소가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괜히 저까지 미소가 같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미소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 정말 순수한 미소 뒤에 또 반전 매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